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12일,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은 간목이 주인공이거든요. 예, 네, 지금 보시면 간목이잖아요. 간목은 천간 열 글자가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처음 시작으로 돌아간 글자인데요. 자, 우선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목과 토금수를 또 적어 놓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어, 우선 오늘은 이렇게 토의 운동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데 옆에 바로 바짝 붙어 있는 기토는 정제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경금. 이 경금은 관성인데 편관이라고 적고요. 어, 자수는 바로 정인입니다. 묘목은 겁재라고 적고요. 그리고 임목은 비견이라고 적는데요. 환경지를 또 적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어, 갑목의 입장에서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은 해자축의 혜자축에 해자축에서 자는 목욕지입니다. 그리고 이 묘는 임묘진의 묘거든요. 그래서 인하고 묘를 그대로 적게 되면은 인은 걸록지가 되고 이 묘월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제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시부터 해시까지 있고 이제 또 환경지를 적었으니까 현재 이 경자년의 초입기라 임수에 영향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토의 영향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아래로는 목의 영향이 굉장히 셉니다. 기묘월 초반이기 때문에 간목의 10일 영향권에 들어 있고 이 구간이 끝나야 을목의 20일 구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선과 악에서 선이 나이고 악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 다수라고 본다면 오늘은 악이 이기고요. 악이 이기고 음 전반적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왕할 때에는 숲이 빽빽하잖아요. 빽빽하고 내가 찾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움직입니다. 뭔가 감추어야 하는 일, 떳떳하지 못한 일, 이것은 범죄, 범죄의 은닉 이런 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종교라던가 또 철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이슈적으로. 그리고 호랑이 입목이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속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이 사건 사고는 오늘 일어나는 부분이겠지만 오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법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밝혀질 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일은 덮일 수가 있어요. 오늘 사건은 자 그럼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감목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네 감목 일감문들 오늘 같은 글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은 글자는 비견이라고 하고 오늘 한경지는 걸럭자 한경이 놓이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 감목만 그래요.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이라던가나나 나 자신 아주 중요한 일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다. 중요한 일 처리라는 것은 굉장히 막중하다는 뜻도 돼요. 무조건 실수하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국가적인 중대사일 수도 있고. 본인이 회사에서 굉장히 위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뜻도 돼요. 오늘, 오늘 하루가, 오늘 시기가. 그래서 실수 없이 처리를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고요. 간목분들은 오늘 굉장히 좀 집중력을 발휘를 하셔야 하는 날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중함이 내내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고 나랑 의견 충돌도 생길 수가 있는데 상대방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에요, 현재. 그리고 폭력적인 의견 관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행동도 말도 좀 폭력성을 띕니다, 오늘.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너무 강하게 피력하지는 마시고 상대방들이 그만큼 이렇게 세게 나오는 만큼 잃는 것도 있거든요. 전부를 걸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음목분들은 오늘 되도록이면은 좀 위험을 느끼실 경우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이 들어왔는데 병화 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바쁘고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또 시시각각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하루입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사지환경이 놓이게 되거든요. 학업이라던가, 또 학생분들은 학업이지만 직장인분들은 일을 하시는 일의 진행들이 전부 심한 방해를 받고 심한 장애를 겪을 수가 있어요. 특히 회사 전산 서버 같은 경우는 오늘 장애를 좀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버가 잠깐 멈춰서 뭐몇 시간 동안 이게 홈페이지가 들어가지지 않는다거나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어떤 데이터들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전산 장애가 좀 심해질 수있고 있고 또 은행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터를 볼까요. 무터 분들은 관성 그것도 평관이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건강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 나쁘니까 좀 살펴봐 주시고 미리 미리 좀 약을 챙겨 드시고 그리고 구설수, 나를 음해하는 세력들 또 나의 어떤 행동 일거수 일투적이 돼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기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구설수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욱해서 예,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계획을 했던 모든 일들을 허점이나 빈틈을 발견을 하게 돼서 원위치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일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일이 좀 흔한 일은 아니니까 처음부터 다시 원위치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 같은 경우는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새로운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 이동수가 들어왔어요 경건분들은 내가 탐색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 또 어떤 상황에서의 내가 이동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이나 일을 정리를 하려고 하거나 폐업을 하려고 하신다거나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들어온 운입니다 이제 신금 볼까요 신금분들은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주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현재 사업장이나 조직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 식구 위에 상사가 새로 들어오신다거나, 밑에 있는 직원이 새로 들어온다거나 내 옆자리에 누가 새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외부 인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뭔가 이제 오늘은 일을 본인이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좀 의지하려고 그러고 맡기려고 그러고 일 자체를 그래서 주변의 평가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임수를 볼까요. 임수분들은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내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요. 임수분들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버겁고 힘이 들어요. 오늘따라 또 외부의 도움을 결국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 본인의 손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부의 외주를 맡기시거나 외부의 청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실 것 같아요. 이제 개수를 볼까요. 마지막이죠. 개수분들은 오늘 여성분들은 뭐 이성에 대한 외로움뿐만 이 아니라 그냥 외로워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혼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개수 일관이 있는 경우 좀 챙겨주십시오 또 자식이 뭔가 감추려고 하거나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제가 처음에 사실 녹화를 한번 싸겠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를 오래 켜놔가지고 이제 음량이 계속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노트북이라서 전력이 좀 딸려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해서 새로 지금 녹화를 했거든요. 아 항상 이렇습니다. 음 모든 것이 참이게좀 힘이 겨울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가 저한테는 좀 그랬고 지금 현재 사주 수업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끔 오셔서 이 강의 문의하시는 분들 계신데 강의 같은 경우는 상담보다 더 신중하게 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격이 싸고 그래도 강의라는 것은 혼자 듣는 강의도 있겠지만 같이 듣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이제 배움을 전달해 드리는 입장이잖아요 가이드를 해드리고 근데 저희는 성인이기 때문에 어~ 이게 무슨 저기 처음 신청했다가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바로 그냥, 바로 그냥 변심에 의해서 반려하는 거는 좀 성인답지 못한 행동인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신중하게 모든 일은 한 번, 두 번, 세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고, 그래야 취소를 할 때에도 좀 무겁게. 예. 제가 오늘 그런 일을 좀 겪어서 좀 마음이 사실 좀 좋지는 않아요. 예. 어쨌든, 4월 달에도 저는 온라인 강의를 할 것이고, 당분간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수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주 명리를 꼭뭐 저한테 배우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분한테 가시더라도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음, 저는 지금 이중으로 녹음을 했는데 이게 더빙해서 이제 올릴 거거든요. 다음 영상 때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네요. 여러분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